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우는 아게라텀 또는 아게라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 아게라덤은요, 저희가 늦봄에 한 포트를 구매를 했었고요. 그 아이가 지금은 요렇게 한 길을 모두 다 보라색 꽃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아이들은 씨앗인데요. 씨앗을 받으셔서 내년에 뿌리셔도 되고요. 포트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이렇게 노지로 옮기셔도 됩니다. 워낙 아게라덤은 생명력이 정말 강한데요. 아게라덤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게라덤은요, 여름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늦봄부터 꽃을 피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활짝활짝 피는 아이이고요. 두 번째는 폭우나 또는 정말 많은 비에 올 여름 정말 엄청난 비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예쁘게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아게라톰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은 다 녹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상황에서 요 아게라톰은 공중뿌리를 많이 해서 저는 늘렸던 아이가 바로 아게라톰입니다. 요 아이들은 쨍한 여름에도 당연히 강하고요. 그리고 폭우에도 강하고요. 게다가 해가 쨍하게 비치는 양지, 반양지, 반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게 바로 아게라덤 또는 아게라톰입니다. 게다가 요 아이들은요, 공중뿌리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공중뿌리 번식이라고 하는 거는 흙 위로 올라와 있는 뿌리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뿌리 부분만 살짝 잘라주시거나 또는 포기를 나누셔도 무관하기도 한데요. 요 아이들은 위에 나와 있는 뿌리만 살짝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게 되면 100% 사는 아이들이 바로 아게라톰입니다. 아게라톰 뭐 삽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공중뿌리 번식이 100% 잘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삽목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게라톰 길을 만들었거든요. 아게라톰으로 길을 만들 정도로 삽목을 한 게 아니고요. 다 공중뿌리 번식을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라색 길에는요, 아게라톰도 피어 있지만 저희가 층꽃 보라색, 보라색 층꽃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길은 다 보라색 꽃들이 한참 만발한 길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이요, 지금 씨앗이 맺기도 했고요. 약간 옷자랑감도 있고 해서 요 아이들을 가지치기를 짧게 해주면 또다시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꽃대가 올라오고 정말 보라색, 정말 보라색이 또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더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게라톰하고 유사하게 생명력이 정말 강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바로 멜람포듐입니다. 멜람포듐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소개를 많이 했던 아이인데요. 그 아이도 여름에 특화되어 있는 아이가 바로 멜람포듐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게라톰입니다. 요 아이들은 정말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키워보셨다면 내년에 꼭 키워보실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 아게라톰과 멜람포듐은요, 정말 여름에 특화되어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요 지역도 그렇지만 타 지역도 정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폭우에도 정말 생생하게 꽃이 하나도 죽은 것도 없이 더 잘 자라는 아이가 바로 아게라톰이라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